6.13 지방선거에서 보성군과 구례군은 현직 군수가 출마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두 지역 모두 민주당 후보에 맞서 전직 군수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윤 군수, 이계상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성 군수 선거는 민주당의 김철우 후보와 무소속의 하승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 삼선 군의원을 지낸 김철우 후보는 단수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고, 변호사 출신으로 재선 군수를 지낸 하승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전직인 이용부 군수가 뇌물 비리로 구속된 상황을 감안해서 선거 전략을 짰지만 방점이 달랐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와 보성군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힘 있는 군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성군의 시대 상황은 경험과 지혜와 경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일 잘했다는 어떤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해양수산 레포츠단지 조성 등을, 하 후보는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노후복지 책임 행정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직 군수의 비리가 이번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남일 예비후보와 평화당 공천을 기대하는 변재면 예비후보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현직 구례 군수가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선거전에서 빠지면서 3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선 못지않게 어려웠던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순호 후보는 30년 동안의 행정 경험과 민주당 프리미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구례를 가장 화합시키고 또 소통하고 새로운 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8대 전라남도 의회 의장을 지낸 박인환 후보는 탄탄한 인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천만 관광객이 구례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 1번지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선 2기와 3기 구례 군수를 역임한 전경태 후보는 지역 내 인지도와 군정 운영 경험을 앞세워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살림을 살아야 살림이 원만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을 보면 김순호 후보는 구례 인구 늘리기 정책 등을, 박윤환 후보는 구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전경태 후보는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규모가 2만 3천여 명에 불과한 구례군수 선거는 소속 정당보다 그동안 쌓은 인맥과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바닥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